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포드와 GM이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두 기업의 주가가 흐름이 달랐던 이유는 바로 반도체 쇼티지를 어떻게 대응했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럿 나왔는데요. 오늘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3분기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매출의 추정치가 10조 원대였는데 현재는 9조 원대 중후반대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완성차 공장이 중단됨에 따라서 부품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고 물류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좀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망 정상화가 필수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어떤 실적 내놓을지 잘 체크하시면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이 부품주들 관련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올해 매출이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1% 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영업이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4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의 성장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예정 물량이 대부분 4분기에 집중해 있다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서 오히려 본격적인 성장은 2022년부터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OCI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영업이익이요. 이 현재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94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77%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한 겁니다. 또 매출도 마찬가지로 8,887억 원대로 현재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9%의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의 수익이 모두 반영이 됐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가 어제 컨퍼런스 콜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메탈 실리콘의 사용량 25%에 30%의 자체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꾸준히 줄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에는 90만 원대를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3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4공장과 신사업 모멘텀의 목표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만 매출 1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4공장뿐만이 아니라요. 어제 시장에선 또 5공장 그리고 6공장의 조기 착공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탁 생산 모더나 백신이 오늘 국내 처음으로 공급이 되는데 다시 한번 테마성 이슈로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할 여력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조금 다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CLSA 측에서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은 오히려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